첫 번째 영상은 돌아가신 것 같고 두 번째 영상은 하반신 마비라고 하더라고. 내가 항상 기도해 줄게. 걱정 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주는 것보다도 그 헬멧이나 좋은 장갑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자켓이라든지 이런 그 보호 장구들을 예 그 선물해 주시는 게 좀 더 무슨 개소리냐. 예 장난이고요. 예. 기도보단 기부로.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 눈물이 안 나요. 네. 지금 이은 기단 마덜 귀신 같은데. 사이코패스 전공 인증. 불쾌하다 진짜. 으아! 씨발! 우리 여기까지 방송 어떻게 하냐? 아, 좋댔다 진짜. 아. 귀찮은 게 아니라 피곤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일부러 다녔거든. 아. 아니, 당연히 방송하는 건 행복하죠. 방송하는 건 당연히 행복하죠. 근데 그거랑 저기 뭐 피곤한 거랑은 좀 별개 아닙니까? 피곤할 수 있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피곤할 수 있고 졸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지나가도 되나님, 뭐가 힘들어요? 오슈나 약발방 하시면은 또 시간 끌면 되잖아요. 그런 시간 끄는 방송을 왜 봐요 그러면은? 지나가도 되나님은? 이걸 시간 끈다고 얘기를 하시네. 얼마나 그게 쉽지. 데드리프트 300. 오늘 조퇴한다고 하지 마. 나 오늘 노래 보고 잘 거야. 아, 씨발. 데드 이게 데드리프트 아니에요? 이것도 아닌가요? 데드리프트가 뭐야? 그거랑 비슷한데. 데드리프트가 뭔데? 몰라요. 운동이란 걸 해봤어야 알지. 비트코인 3천만 원 밑으로 내려갔던데. 그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딱 타는 타이밍이에요? 풀매수 가기에요? 오르긴 올라요? 아 싫어요. 숭얼떡거리면. 아 싫어요. 안 해요. 저거는 더럽잖아요. 아 뭐 이상한 거 시켜요. 안 할래요. 나중에 방송 켜세요. 제가 300개 싸드릴 테니까 이건 환불해 드릴게요. 예, 안 돼 안 돼 안 돼 못 해요. 누가 제일 맛있어? 매일 한다고 내가? 내가 제일 누가 제일 맛있어? 내가 맛있어? 아, 뭔 소리야? 저 더러워. 아우 씨발. 존나 역겹네. 아 맥 감독님 그런 사람이었나? 존나 역겹네. 안 해요. 에. 뭐 이상한 거 시켜요 자꾸. 에. 이상한 거 시켜서 텐션 떨구지 마시고 그건 제가 안 합니다. 뭐 이상하잖아. 저걸 왜 시켜? 예. SJH 새끼 블랙 시켜버려. 병신아 새끼. 아유 씨발놈. 보내. 개병신 새끼. 아 맥 감독님 그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이, 너무 더럽습니다. 예, 이상한 걸 시키세요. 와... 맞아. 팝콘도 아니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야지. 씨발 숨 헐떡거리면서 누가 맛있어. 씨발 좀 더러워. 안 해. 더러워.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농이라고. 아, 누가 더 맛있어? 내가 더 맛있지? 에? 저, 아 씨발 내가 더 맛있잖아. 말해봐. 백한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한타 존나 온다. 아. 아이 천개면 하지요. 연봉 협상하시면은 아이 천개면은 뭘 못 해드리겠습니까? 다 해드릴게요. 예. 맥 감독님 감사합니다. 맥 감독님 고맙습니다. 얼굴 껍데기 입 벗기고 싶대 지금. 저급하고 천박한 새끼라고. 싫어한다 씨발놈이. 지는 개새끼. 니 13,000원 막 주면 할 거잖아 너는. 두 번 해드린다고. 아닌데 1,300원 줘도 아 진짜로? 1,300원 주면 시키는 거 다 해?
등이 좀 간지러워서요. 시발 대미냐. 그 우러는 이제 뭐 한 2-3일 내에 15만 찍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저거 하고. 형님 죄송한데 얼박샷 한 번만 해주시면 다음 주에 없을까요? 삭발하겠습니다. 얼박샷이 뭐예요? 10개 쏘시면은 안 해요. 안 해요. 얼박샷이 이제 면상 가까이 해가지고 사진 이제 뭐 찍는 거 그런 건데. 그럼 혹시 발바닥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재미없어요. 발바닥 수집관이. 네. 역캠방 가서 발바닥 보여달라 그러세요. 재미대가리가 없어요. 오빠 부탁 있어요. 뭐요? 샤브님? 저랑 흠뻑쇼 보러 가요. 흠뻑쇼가 뭐예요? 더러운 거죠? 저 또 씨발 또 더러운 거 또 더러운 얘기 하네. 응? 싸이 콘서트 아닙니까? 싸이 콘서트가 흠뻑쇼야? 예. 그게 뭐야? 여름에 하는 콘서트. 여름에 하는 콘서트야? 근데 왜 흠뻑쇼야? 코디형 찜닭 먹자. 흠뻑 그런 게 아닐까요? 흠뻑 젖으니까. 나 싸이 콘서트에서 물을 뿌려요? 그거 야, 배우 이은이 그 저격한 거 그게 흠뻑쇼였구나. 맞지? 갔다 오면 수육된. 2018년도에도 흠뻑쇼를 했었네. 물 야무지게 뿌리네. 여기 다 젖으러 가는 거야? 저랑 여길 왜 가요? 님 남친 없어요? 가격이 12만 5천 원이야? 저 콘서트 비용이 10만 얼마면 싼 거예요? 진짜? 진짜요? 저는 가수 콘서트나 공연이나 이런 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뭐였지? 저게 뭐 물을 그 배우 이름 뭐였어? 그 배우가 싸이 흠뻑쇼 이엘 이은이 아니라 이엘이구나. 배우 이엘 워터밤 콘서트. 워터밤 콘서트가 싸이 흠뻑쇼는 워터밤 콘서트 물 300톤 소양강에 뿌렸으면 좋겠다. 워터밤 수백 톤의 물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콘서트다. 또한 식수 300톤이 사용된다고 알려진 싸이 흠뻑쇼도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길어진 가뭄에 부정적인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다 13만 원인데 싼 거지 식이면. 아니
소양강 댐 물 저장량이 현재 29억 톤 가량인데 그 중에 300톤이면 0.1%도 채 안 됨. 29억 가진 사람 불쌍하니까 300원 주라는 말임. 뭣도 모르면서 위선 떠니까 꼴불견이라 그러는 거지. 300톤 뿌려봤자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딱히 이엘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콘서트도 제 돈 주고 생수 사서 뿌린다는데 딱히 잘못도 없지 않나? 제일 문제는 굳이 사건화를 시키고 둘 중 하나 잘못한 사람 찍어서 욕하자라는 인터넷 댓글 문화의 뜻. 그 씨발 소양강 댐에서 퍼오는 것도 아니고 물 사서 뿌리는 것도 불편하게 얘기를 하네. 이엘이 뒤신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없어서 못 구하는 상황에 갔다가 콘서트에다 쓴 것도 아니고 누구나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넘치는 물인데 왜 본인이 사다가 안 하고 괜히 잘하고 있는 콘서트에 핀잔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물 부족이랑 가뭄이랑 구분을 못 하는 듯. 이엘 씨가 저거 업로드 하고 나서 좀 약간 저항을 받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프가 맛있어? 아주 개걸스럽고 짐승마냥 해주세요. 이엘 황해에서 야무졌지. 아 뭐야. 아니 아 아니 존나 싫어요 진짜. 제 표정에서 드러나듯이 아 진짜 너무 이게 인간인지 빨리해라 고태야. 아 씨발 진짜 못하겠다. 랄프가 맛있어. 내가 맛있어. 랄프가 맛있어. 내가 맛있어. 내가 더 맛있지. 하지마. 알프야. 응? 진심으로 존나 싫다 인자. 족같지. 재밌대요.
존나 역겹네. 코트의 구대검인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한두 시간 정도는 일찍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음표 하지 마시고 내일도 할 일이 있어갖고 오전에 다음날 할 일 없으면은 방송도 오래 할 수도 있는 거고. 인정 치세요. 인정. 물음표 치지 마시고. 나도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쉬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볼일 볼일 보려면 잠깐 뭐 반차도 쓸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월차도 쓰고 연차도 쓰고 반차도 쓰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알바하시는 분들은 족 같으면 때려치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안 때려치잖아요. 지랄을 해라 이 병신. 싹 다 쳐내 개새끼들. 처음 보는 새끼들이 뭐 채팅 치면서 뭘 시골 지랄병들 하고 있네. 지랄병들 하고 있네. 아이 뭐 시골 뭐야 저 새끼들. 이상한 새끼들 아니야? 뻔뻔해지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다음 날에 일이 있으면은 좀 한두 시간 정도 일찍 종료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방송 열심히 하는 건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난 내가 뭐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방송 열심히 한다라는 말에 내가 내 입으로 방송 열심히 한다. 나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번 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할당량, 웃음 할당량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는 드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송 보면서 이 꼴이 미동 한 번도 안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거고.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휴방하고 뭐 좀 방송 일찍 끄고 이런 거 갖다가 억까하는 거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저 이제 거기에 저항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저도 사람이고, 예. 뭐라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는. 코트특 궁짐. 아, 천에 상관 없는 거지. 그냥 우리가 보고 싶어서 아쉬울 뿐인 거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건 노예 마인드 아니야. 노예 마인드로 얘기를 하네. 우리 딸배의 신이 100개 너무 고맙고. 인정. 근데 사람은 아니야. 딸배의 신 고맙고. 아 우리 대건이 어서와. 영진이 너 아까만 안 들을 거지 시끼야. 영진이 너 아빠 말 안 들을 거지 시끼야. 영진이 너 아빠 말 안 들을 거지 시끼야. 영진아 말 들어 이 새끼야. 예? 그게 뭐예요? 예? 한석규. 뭔데?
뭐야 그게? 성질 내는 거 하나는 혼신을 다하는구만 기래. 아니 그 영진이가 뭔데?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몰라 나도 나 웬만한 인터넷 밈이나 이런 것도 다 깨고 있는 사람인데 문화적으로 뒤처짐 1도 없는 사람인데 젊은이 젊은 문화 나 처음 들어. 영진이가 뭐야? 뭐야? 몰라. 야동 대사라고? 그냥 처짐. 나랑 냄새 싹 난다. 지금 제가 보니까 국내 야동물 중에서 근친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인간으로서 보면 안 되는, 인간으로서 그런 찍어서도 안 되고 보면 안 되는, 그냥 한마디로 그 금기시되어 있는 그런 아주 그 더러운 야동인데 그거를 보신 분이 일본 만화네요. 예, 일본 만화요? 예. 검색해봐 일본 만화라고 합니다. 그런 건 시키지 마요. 왜 이상한 거 보고 저한테 그래요? 예? 그쵸? 저 그거 괜히 따라했다가 저 나락감은 님이 책임질 겁니까? 이미 뭐 더 나락갈 곳도 없지만 근친 야동물을 따라하라는 게 말이 돼요? 이 사람이 진짜 풍선 쏴주니까 내가 세상이 변했어요. 맥 감독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맥 감독님 다 마렸나요? 예 그런 거 보지 마요. 예. 아니 맥그리거 M이랑 하고 싶네. 저거는 진짜 심했다. 저 병신 개호래지 새끼. 어? 저 또라이 아니야? 저 미친 새끼 저거. 저 또라이 새끼네 저거. 아 맥 감독님 저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뭐 제가 그러니까 예. 그 대건이가 몇 개? 전마 형 나 퀵뷰 줘. 퀵뷰 안 줬었냐? 네 안 달려있는 거 보니까 안 줬어. 전마 줘. 대거나 줄게. 한 달이야? 아니 일주일 줘버려. 일주일 야무지게 써라. 대거나 일주일도 은근히 크다잉. 어. 크림 연기 부탁드려요. 왓츠롱이리유? You wanna fight me? What the fucking man? Huh? You wanna fight me? Shut the fuck up, man. Fuck off! You fucking idiot. Huh? What's wrong with you? What do you need? All eyes on you. All eyes on you, okay? Huh? 흑인 연기를 어떻게 하노? 지렸다 흑인 그 자체. 한 달 줘. 한 달 줘. 한 달 줘. 아 진짜 저 양반 저거 한 달 줘 대건이. 한 달 줘. 예? 변이봉 버전 Hey you Hey you Hey you 변이봉 버전 Hey you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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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u.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넘어가는 걸로 하십시다. 자, 컨텐츠 갑시다. 이제 컨텐츠 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약벌방도 하고요. 역시나 첫 컨텐츠는 오슈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약벌방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게임 방송 꼭 할 겁니다. 오늘은 똥겜도 하고요. 예, 네.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신같아 씨발 이 뭐야 이 뭐야 씨발 이게 아, 병신같이 나 진짜 아 이상한 거 좀 그만 시켜요 진짜 예. 아 짜증나 저 36살이에요 레이니즘 춤 Fucking disgusting.
열시발 이 내가 네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이 개새끼야. 아 짜식. 예? 아. 24시간이 모자. 골빙아! 때린 사람은 경찰이 됐어요! 골빙아! 이 개새끼야! 때린 사람은 경찰이 됐어요! 아. 와 진짜 밖에선 못 보겠다 키우 아. 앞으로 저놈한테 돈 쉽게 번다고 하지 마라. 깡추면서 조커 마냥 웃어주세요. 와시발 존나 웃어서 배기지게 아픈 키우. 야, 이 개새끼야. 박남정 기억 니은 춤추면서 날비야 진짜 존나 부럽다 직관. 이제 그만하자 체력 고갈 나서 박종하겠다.
선글라스를 못 벗네. 큐큐큐큐큐큐큐큐큐. 야, 이 새끼야. 이런 비행시. 표정이 중요하니까 앉아서 할게요. 시골에 요즘엔 특수반도 저러고는 안 논다 형들. 우리 돼지형 좆빠지게 열심히 사는 거야. 큐큐큐큐 짤 생성. 진짜 집은 반성해라. 이런 인재를 놓쳐 놓. 아니 마지막이라며 시발. 그만해 그만해 그만 이제. 그만 그만 그만. 마지막이에요. 진짜 그만하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만 찐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맥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맥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형 박근혜가 든 자괴감이랑 형이 지금 느끼는 자괴감이랑 뭐가 더 심각해? 묻지 마. 말 치지 마. 오늘 이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만에 만나보는 코트 방송 여러분들, 오늘은 예, 존나 자괴감이 쩔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갑시다.
고생이 많아. 고맙다, 드릉아. 고맙다, 진짜.